갑돌이와 갑순이 아시죠? 이 갑돌이 갑순이 노래가 뉴스타트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 뉴스타트는 우리 유전자를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는데 생기를 받고 그 다음에 기본 여건들을 우리가 갖춰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선택에 달렸습니다. 그렇죠? 내가 운동이 중요하구나. 운동을 해야지. 그래 놓고 실제로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를 뭐라 그래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랑이 마음뿐이래요. 그리고 사랑하는데도 안 그런 척 했더래요. 이렇게 되면 그 결과가 뭐라고요? 탈보고 울어. 예. 네. 이거 참 중요한 얘기예요. 예. 네. 결국 그게 뭐 때문에 핵심이 뭐예요? 뭐 때문에 그렇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 버려요? 체면 때문에. 그렇죠. 체면이에요. 예. 네. 체면이에요. 그 체면이 뭔데? 그 체면 때문에 그냥 서로가 사랑하는 사람을 놓쳐 버려. 그리고 나중에 가서 엉뚱한 사람한테 시집 가고 장가 가 가지고 달 보고 울었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핸드폰이 없어. 핸드폰 있어도 문자 아니 그 성격은 그렇게 할 거예요. 예, 네, 저렇게 돼야 돼. 예, 네, 네, 화끈해야 돼. 예, 네, 화끈할 때는 화끈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체면, 자기, 체면이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체면과 생명을 어떻게 바꾸는 거야. 그게 자존심이야. 예. 네. 그래서 내가 사랑을 고백하면 상대방한테 꿀리는 거 같고 지가 와야지. 상대방이 먼저 시작하기를 기다리는 그 체면. 예. 네. 그래서 그 뉴스타트에도 이 체면이라는 것이 꽤 아주 심각한 방해를 하고 뉴스타트의 모든 것에 대하여 확실히 믿고 확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유전자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체면. 체면을 아주 쉽게 얘기하면 쑥이라고 그럽니다. 쑥스럽다. 뭐 또 다른 쉬운 말 하면 쪽팔린다. 예. 네.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되는 수가 많습니다. 저도 아마 그 쑥을 그 체면을 버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도 호라비가 돼 있을 거예요. 예. 아니, 내가 이상구 박사인데, 어떻게, 참가자로 왔었거든요. 예. 참가자 와서 탁 앉았는데 강의를 하다가 그냥 딱 꽂혀버렸어. 예. 예. 강의를 하다가, 어머!
저 사람이야. 뭐 이유가 없어.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예, 네, 예. 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뭐 그걸 알아볼 필요가 없이 탁 꽂혀버렸어. 이렇게 참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무조건적인 것 같아요. 네. 저 가문이 어떨까? 뭐 학력이 어떨까? 뭐 그런 거는 아무래도 좋아 됐어 이제. 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자 미혼인지 기혼인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지금 기혼녀한테 체면 불구하고 체면을 버리고 뭐. 도전했다가는 그거 신문에 날리래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미혼이면 얼마나 좋까. 아. 그러다 그거를 알아볼 시간이 없었어.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헤어져 버렸어. 했는데 다음 기회 딱 오니까 봉사자로 와 있어. 그러면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알아보려고 그때는 참가자들이 많았어요. 뭐 150명, 200명 막 이랬어. 그래서 이제 식당도 널찍한데 항상 이제 들어가서 그 이연숙 봉사자가 어디 앉아 있는지 이제 이렇게 그래서 꼭 그 테이블에 가서 그때 이제 둥근 테이블인데 그래서 이제 자꾸 그랬는데 자꾸 그래도 기회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난리가 났대요. 그때 이제 총무 본부장이 제 방에 찾아왔어요. 박사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뭔데? 그랬더니 지금 여자 봉사자들 간에 난리가 났대요. 이은숙 봉사자가 박사님한테 꼬리를 친다. 제가 하도 웃어가지고 참 여자들이라는 게 참 놀랍구나 싶었어. 꼬리는 누가 치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야 내가 꼬리를 치는 중이야. 그러니까 여자 봉사자들 난리난 건 네가 알아서 처리해. 아 집에 보내야 된대. 네. 골치 아프대. 네. 그래가지고 아하 이거 지질 끌다가는 골치 아프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이제 그 산책 가는 그 팀에 같이 붙어가지고 이제 딱 둘이만 됐을 때 조금 일로 조용한 데로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뭐 얘기했죠 뭐. 네. 나는 언제까지나 기다릴 테니.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한번 이제 식사 시간에 같이 대화할 제가서 아니 지난 기회 그 참가자로 왔는데 뭐 때문에 왔냐 그 근데 그때 뭐 상담하는 데도 안 들어왔더라고. 그래서 상담이 필요하면 해
드리겠다고 봉사자들로 왔어. 그런데 그래서 오후 2시에 보자고 그랬더니 안 와. 그래서 이제 직원 올려 보냈죠 또. 보내가지고 이제 왔는데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이혼을 했다고 그러면서 막 울어. 이혼을 했다면서 우는데 저는 막 웃음이 나오려고 그래. 예, 네, 마주 앉아서 막 웃는데, 저는. 아, 좋았어. 그러면 나는 이제, 행동에 옮길 거야. 그래서, 언제까지나 기다리다. 그랬더니, 이 강큰 여자가,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도 같은 마음이라고 그러더니 뭐 오래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자 그러면 혼인신고부터 하자. 이거 질질 끌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이게 막 이런 소문 저런 소문 다 막 만들어내가지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인신고 탁 하고 혼인신고하다가 들켜버렸어 기자한테. 그때 이제 종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게 뭐 출입 기자한테 누가 정보를 준 모양이야. 그때 뭐 요즘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가지만 그때는 굉장히 뜨끈뜨끈했단 말이에요. 이상구 박사. 그때 이제 여성 잡지 기자가 전화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자는 거야.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더니 안 하면 우리가 알아서 쓰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확 잡지에 다 놔버려. 그래가지고 속전? 속결로 다 알리고, 다 끝냈어. 아시겠죠? 안 그랬으면, 결혼,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도 온갖 소문이 막 무성하게 올라오는데 이러고 저러고 모든 것을 무시한다는 각오를 딱 하고 한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기질이 있으니까 제가 의사지만 뉴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아 이거 맞다. 그러면 그래서. 어떤 그 확실하다 이것이 진실이다 이게 맞다 그러면 그러면 다른 거는 상관없어. 그래서 참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생활이라는 게 고생이에요. 알고 보면 아무리 사랑해도 막 진짜 사랑해가지고 부부가 막 죽고 못 살고 그러면 한쪽이 빨리 가더라고. 그 이상하게. 그런데 이렇게 좀 싸워가면서 투닥투닥 해가면서 고생해가면서 좋을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고 이러면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참 어느덧 60살이 됐어. 환갑이 됐어. 그러니까 참 세월은 빠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야 이
뉴스타트밖에 없구나. 그러면 확실히 선택해서 요즘 말로는 대쉬라고 합니다. 대쉬. 막 참 전속력으로 막 뉴스타트 대쉬. 민기적거리면 여러분 결국 달 보고 울어요. 예, 예. 그럼요. 그래서 이 이제 뉴스타트 할 때 제일 그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선택을 이제 선택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하니까 그러니까 선택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선택을 확실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내가 뉴스타트를 하겠다는 그 마음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악령이에요. 잡신놈들이야. 아시겠죠? 와서 계속 부정적인 소리를 사람들을 시켜서도 해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네.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생명보다 좋은 거 있을까요? 없어요. 생명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완전히 무조건적 사랑이야. 사랑이라는 것은 아 하나님이란 이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있고 죽은 생명체도 어떻게? 다시 생명을 주면 살아나는, 나게 하는, 그 생명의 주인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생명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거를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라는 말이 사실은 그 말이에요. 생명이 내가 너에게 조건 없이 사랑으로 주는 생명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근데 생명보다 뭐가 이게 뭐가 더 중요하냐. 그래서 이제 그 캐나다에 아마 모르죠. 아마 오늘 저녁에 아마 나올 수도 있는데 그 간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김성욱 씨라고 이분이 B형 간염에다가 술 먹고 막 이래가지고 간암 말기가 됐어. 그래서 이제 그 캐나다 병원에서 이 간 이식을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은 없다. 이건 뭐 항암 치료를 해도 가망 없을 정도고 그러니까 간 이식밖에 없다. 여러분 그러면 간을 새로 갖다 붙이면 기계적으로 생각하면 참 간단하죠.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이식을 했다. 그럼 문제가 복잡해요.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면, 남의 장기를, 남의 조직을 갖다가 나한테 붙여놓으면, 물론 이제 그게 유전적으로 얼마나 맞느냐, 안 맞느냐, 거기서도 힘들지만은, 아무리 맞다고 해도 우리는 각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장기를 이제 이식을 받는 건데, 그 이제 남의 걸 받아놓으면 우리 몸 속에 있는 T세포가 돌아다니다가 T세포는 금방 알아요. 이거 우리 거 아니잖아. 하고 알아차려요. 왜? 각 세포들에게는 뭐가 달려 있다 그랬죠? 문패. 그거를 이제 문패라면 그건 아주 유치원식으로 제가 표현한 거고 이제 과학적으로는 암 표지자라고 그래요.
암세포들도 그 표지자를 딱 가지고 있어. 그게 문패야. 그래서 이제 남의 간을 갖다 붙여놓으면 그 간세포에 문패가 있는데 보니까 자기 문패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T세포는 그 표지자를 금방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거 우리 거 아니야. 때려 부셔야 돼.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식하고 나면 가장 골치 아픈 일이 거부 반응을 억제해야 돼. 거부 반응. 근데 거부 반응은 T세포가 와서 이식된 장기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걸 거부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그걸 거부 반응을 억제하려면 그 거부 반응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T 세포를 억제해야 돼요. 그 T 세포를 억제하는 약이 뭐예요? 그게 면역 억제제. 세상에 내가 면역이 약해서 암에 걸린 사람한테 면역 억제제를 써야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사실이야. 큰일 날 뻔했다고. 면역 억제. 그러면 면역력은 더 악화시켜, 약화시켜. 이식을 성공해도. 그러면 지금 면역력 가지고도 내가 암세포를 못 죽였는데, 이제는 내 면역력을 더 뭐예요? 억제시켜 보세요. 암 재발이라는 건 금방 재발해. 아시겠죠? 그래서 암 환자가 이식으로 암 치료를 한다. 이것은 합리적이 아니에요. 그러나 현대의학으로는 현대의학은 생기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즉 영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를 상관하지 않는 게 현대의학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를 연장시키겠다? 수명을 좀 연장시키는 차원에서 하는 거지. 이식을 하면 암이 완전히 낫는다는 것은 현대의학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 그 에드먼튼이라는 도시에 사는데, 이분이 이제 캐나다에서 당신은 이식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이식을 하려면 기다려야 돼. 왜? 맞는 간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이제 다른 방법도 찾아보자. 그러다가 이제 인터넷을 뒤지다가 부인이 뉴스타트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참 여러분 중에도 뭐 딸이 뉴스타트, 박사님 팬이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엄마를 보내서 오셨다는 분도 계시죠. 그런데 그 젊은이들 중에서도 놀랍게 이렇게 인터넷에서 강의를 듣고 야 이게 맞다 하고 그렇게 해서 엄마. 여기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보내신 분들이 계시죠. 그렇죠. 참 그런 자녀들은 참 현명한 자녀들이에요. 무조건 뭐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렇게 우기지 않고 강의를 딱 들어보고 아, 이게 맞구나. 내가 만약 암에 걸린다면 나는 뉴스타트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자녀들은 다 어떻게 살아요? 건강하게 살아요. 건강하게 살아. 그런 건전한 생각과 또 이것이 옳구나. 그러면 생활도 어떻게? 건강식을 하고 운동도 착실히 하고 그렇게 사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딸이 엄마를 보내놨더니 이제 엄마는 여기 와보고, 아,
그 뉴스타트가 확실히 좋다는 걸 모르는 자녀들을 다 보내야 되겠다라는 엄마도 있어. 그렇죠. 어떤 엄마도 있었냐면, 엄마가 그 워싱턴,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밑에 꽤 큰 도시가 있는데, 타코마. 그 다리 건너서 타코마. 그래서 타코마에서 오신 분인데, 이분이 대장암인가 걸렸다가 뉴스타트, 미국서 뉴스타트에 와서 나왔어요. 나가지고 강의를 가만 들어보니까, 이분이 아들이 있는데, 이제 혼기가 된 거야. 그래서 여자친구가 생겼어. 그래서 이제 결혼을 허락하고 하는 조건으로, 며느리 깜보고, 아들하고 같이 뭐예요? 반드시 뉴스타트를 다녀와라. 엄마도 참 똑똑하죠. 그렇죠. 그래야만 며느리가 뉴스타트에 확신을 가지면 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다. 그런 경우가 여러 경우 있었어요. 참 그 그래서 참 우리 저기 방송하는 이진규 청년도 뉴스타트 이렇게 젊은 나이에 이렇게 뉴스타트에 대해서 올바로 인식하고 뭐 아픈 병원 가면 되지 뭐 이거는 참으로 무책임한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래서 왜 병 난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돼. 그건 이 나한테 원인이 있는 거니까 나와 나 주위 인간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캐나다 김성욱 씨가 근데 그 간 이식을 하려면 한 4억이 들어요. 4억.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일단 병원에서 이 환자는 간이식이 필요하다. 그럼 공짜예요. 그 대신 막 세금 엄청 내죠. 그래서 이제 공짜 간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참에 그 부인이 우연히 뉴스타트를 발견해가지고 시작했어. 그래서 이제 열심히 야 이거다. 간이식은 맞는 간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니까 이것부터 열심히 하자. 그러다가 이제 막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뉴스타트를 하니까 면역력이 점점 좋아지고 그 몸 컨디션도 이제 좋아지고 이야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의사 이야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 의사도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캐나다 의사들은 여러분 이렇게 환자에게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지 않아요. 왜? 이제 다 그 국민 의료 보험 제도가 영국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은 뭐 수술을 많이 했다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의사들에게 이제 일정한 보수가 지급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의사들이 사실상 별로 욕심이 없어요. 여기처럼 막 수술 한 건 하면 이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쉽게 얘기하면 캐나다 의사들은 보수적으로 치료해. 적극적으로 막 공격적으로 치료하기보다.
그래서 이제 아 이렇게 좋아졌구나. 그리고 그대로 그래서 아 나는 뉴 스타트란 걸 하고 있다. 그 이제 캐나다 의사가 그거 이제 영어로 하면 sounds good. 그거 괜찮게 들리는데. 그리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보수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의사도 내가 너 입장이라도 뭐 현대의학적 치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식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봐 이렇게 됐어. 그리고 그러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던 거야. 그러다가 한 2주 후에 새벽 2시에 전화가 걸려온 거야. 간 이식센터에서 전화가 온 거야. 너한테 딱 맞는 간이 왔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장기들은 오래 놔두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금방 빨리, 이제, 나왔으면 빨리, 이제, 이제 적당한 온도에서 냉동시키고 빨리 갖다 붙여야 돼. 이식을 해야 돼. 그러니까, 헬리콥터를 보낼 테니까 급히 병원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머뭇머뭇한 거야. 뉴 스타트를 계속 하느냐? 이식을 받느냐? 그 사람이 머뭇머뭇하니까 병원 쪽에서 5분 이내 결정해. 그러다가 3분 만에 이식 안 받겠다. 그거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만큼 뉴 스타트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분은 이식 안 받고 뉴 스타트 계속해가지고 센터에도 오지도 않고 강의만 맨날 듣고 부인이 다 건강식해주고 운동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간 이식 그 전화 온 후 한 4개월 만에 병원에 가니까 깨끗이 다 나왔다. 그래서 간증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만큼 여러분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 돼. 그런데 왜 3분을 민기적거렸어요? 그렇죠. 그게 악령이에요. 이제 악령 뭐라 그래요? 이식해 임마. 야마 뉴스타트를 어떻게 믿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죠. 내면에서 우리 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매 순간 순간마다.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결정해서 확실하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 선택을 위하여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이 악령의 음성을 어떻게 그거를 내 거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이 거부를 얼마나 확실하게 하느냐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그냥 속전 뭐예요? 선택해서 속전속결 이렇게 탁 하면 성공해요. 이제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만주 그 지금 현재로 치면은 장춘이라는 만주의 큰 도시가 있잖아요. 장춘.
장춘, 심양 이런 큰 도시들은 옛날에 일본이 점령해가지고 일본이 건설한 현대적 도시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 장춘을 장춘이라고 그러지 않고 신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신경이라는 말은 새 수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거 우리나라 일본이다. 일본의 새 수도. 그 장춘을 바꿔가지고 세죠. 그래서 그 제가 신경에서 태어났어.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거기 이제 고위 관료로 이제 가서 거기서 태어난 거예요. 났는데 일본이 이제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일본에 점령당했던 그 만주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게 누구겠어? 일본 사람들이지. 우리 조선에서도 제일 미워한 사람이 뭐요? 일본 사람들. 그래서 뭐 쪽발이니 외놈이니 막 온갖 나쁜 명칭을 우리가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일본이 갑자기 항복해버리니까 일본 새끼들 다 때려 죽이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급히 이제 한국으로 도망을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뭐 특히 우리 아버님들 일본 그 공무원으로 있었으니까 일본 사람이지 뭐. 그게 이제 36년 동안 통치를 받다가 제 이름도 일본 이름인데 그렇죠. 43년생이니까 그래서 저도 일본 말을 단어를 몇 개 기억을 해요. 기억하는 단어 중에 비행기 일본 말은 히코키예요. 히코키 왜? 전쟁한다고 비행기가 막 돌아, 히코키, 히코키, 그러고 그랬어. 자,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려면 이제 한국으로 가야 돼. 가서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와서, 부산에서 이제 배 타고 일본으로. 그 우리는 그 속에 묻혀서 이제 왔는데, 그때 이제 그 러시아, 소련 공군이, 갑자기 참전을 해가지고 막 그 기차를 공격하듯 해가지고 많은 일본 사람들 그 기차에 탔던 일본 사람들이 많이 죽었대요. 전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이제 그때가 두 살 조금 넘었으니까 한국 나이로 세 살. 그래서 막 거기 막 기관총탄이 들어와서 막 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배가 터지고 막 팔이 떨어져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아비 교환이었대. 그 속에서 유전자가 뭐예요? 이 어린 상구의 유전자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도착했을 때는 상구는 어떤 애가 되었냐면 모든 게 무섭고 모든 게 떨리고 유전자가 그냥 팍 꺼져버린 거야. 기가 팍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뭘 먹어도 소화도 못 시키고 맨날 배가 아프고 기력은 없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불면증이었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불면증 해가지고 3살, 4살, 5살, 6살 때 잠 못 잤어. 그래서 저는 어릴 때 밤에 고민이야. 맨날 100을 거꾸로 세고 그랬어요. 아, 나 97, 98. 그래도 살도 안 찌고 빼빼 마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뭐, 병원도 부산에 병원도 뭐 오른 것도 없고 뭐 병원 있어봐야 뭐
도와줄 수도 없었겠죠. 그 이제 한방 의사들 찾아가니까 아 그렇게 놀래 가지고 무서워한 애한테 자 침을 자꾸 넣는 거예요. 맨날 찔러 싸니까 애가 막 근데 침이 듣나 안 듣죠. 어 그러니까 침 안 들으니까 뜸 뜨는 거야 이제는. 어? 붙여가지고 불 붙여 그래가지고 저 어린 시절을 그것 때문에 아주 병약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맨날 아픈 거야. 면역력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맨날 감기 걸리고 맨날 기관지염에다가 맨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맨날 아프니까 이제 학교는 뭐 맨날 아프면 집에서 또 쉬어야지.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병이 좀 나아가지고 학교를 가면 꼭 내가 전학 온 기분이고 그랬어요. 선생님도 낯설고 애들도 낯설고. 그래서 겁도 많고 쑥이 너무 많아. 그래서 출석 불러도 겁났어. 다른 애들은 예! 예! 하는데 이상구 그러면 소리가 겨 나올 똥 말도 이상구 왔어? 이런 애였어요. 그래가지고 출석 부르는 것도 무섭고 뭐 손 들고 질문한다 천만의 말씀. 그때는 시험지를 선생님들이 원지에 긁어 가지고 잉크를 시커먼 잉크를 이렇게 이제 등사했어요. 근데 재수 없으면 너무 시커매도 시험 문제가 안 보이고 잉크가 안 묻어가지고 허해도 안 보여. 그런 거 걸리면 좀 빵점이야. 시험지 바꿔달라는 소리도 못해.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그거를 나중에 알아차려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시험지 잘 보이는 거 골라 가져와서 바꿔주고 그래서 참 간신히 학교 생활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가 웃음이 없어. 웃지를 못하는 거야. 다른 애들 깔깔깔깔하는데 유전자가 다 꺼져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그런 무서운 일을 당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무시무시한 나쁜 추억 또 현재에 계속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과거 그때 뉴스타트에 가서 정말 재밌게 지냈어. 그래서 카톡도 하고 누구누구 이렇게 되면 그 즐거웠던 추억 때문에 유전자가 켜지기도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참 그래서 저는 그 유전자 켜는 방식을 그러니까 나도 이제 어린 이 상구 7살, 8살, 뭐 9살 때도 살아야 될 방법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신님이 그 아이디어를 줘요. 외할머니 생각하면 되잖아. 왜? 그래서 여름 방학 때만 되면 이제 울산에 그 우리 외할아버지가 하는 아주 근사한 과수원이 있었어요. 그 과수원에서 이제 방학 한 달을 보내고 나면 건강 상태가 좋아지는 거야. 뭐 거기서 모든 것이 싱싱하고 막 그런 것도 건강식 그때 뭐 건강식밖에 없어. 그때는 뭐 피자도 없고 햄버거도 없고 뭐 먹는다 하면 다 건강식이었으니까 거기다가 우리 외할머니가 상구라 그러면 그냥 죽고 못 살아. 얼마나
사랑해 주신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는 아주 엄했어요. 엄해가지고 그래서 엄해서 지금 길을 못 피고 있는데도 뭐 시킨 대로 안 했다고 또 매맞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 외갓집에 가면 유전자 켜지는 거야. 그때는 유전자가 뭔지도 몰랐지만. 그래서 참 우리 어머니도 항상 어떻게 외갓집에 마음 갔다 오면 이렇게 건강해진다. 그러다가 이제 학교 가고 어머니한테 야단 맞고 그러면 또 찌부러지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됐어. 그 저는 그 외할머니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걸 이제 경험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컨디션이 나쁘면 그냥 맨날 외할머니 생각만 했어. 근데 우리가 다 그런 외할머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신다. 무조건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존재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엄마도 다 조건적으로 사랑했고, 그래서 아직도 저는 과거를 생각하면 그 이 나이가 이제 80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외할머니 생각하면 기분 좋아. 그리고 외할머니 이야기를 하면 기분 좋고. 그런 만큼 외할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내 가슴 속에 확실하게 각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펴서 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아, 좋다.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 유지에 굉장히 필요하다. 이제 그거를 하기 위하여 우리가 2부 세미나를 성경 공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저는 이제 우리 부부 생활에도 마음에 안 맞는 부분이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꾸 충돌을 해. 그러면 이 80이 다 된 이상구 박사님도 삐진대니까. 남자들의 모기는 삐지는 수밖에 없어요. 말로 싸워봐야 뭐요? 못 이겨. 그 남자들은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뭐 집어 던진다고. 말이 맥히면 어떡해. 집어 던질 수밖에 없지. 뭐 문대기 문을 막 차든지 뭐 이거 말을 해야 되는데 이놈은 교묘하게 말을 돌려서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니까 집어 던질 수밖에 없지 뭐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어째 그럼 그 머리가 그런 말을 하도록 돌아갈까? 좀 조심하세요. 그리고 말을 해도 이 가슴에다 뭐를 꽂아? 사정없이 꽂아 대요. 우리 남자들은요, 그래도 참 여자니까 비수가 나오려고 해도 안 꽂아요. 참아. 왜?
여자가 나에게 꽂는 것만큼 내가 꽂아 보세요. 죽는다고 여자는 드러누워 버린다고. 그럼 밥도 못 먹잖아. 그래서 이 남자가 더 강하고 체격도 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비수 때문에 여자보다 오래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수 좀 꽂지 마세요. 거기 입에 나올라 그래도 참자. 왜?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꽂으면 난리가 나잖아요. 죽는다, 산다, 막.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남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이 됐어. 2학년이 됐는데, 그니까 이 상구는 학교 가도 애들이 상구라는 애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서 항상 구슬게 처박혀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같이 떠들어대고 웃고 뭐 그런 거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우리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이란 걸 해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 왔다가 우리 어머니 동생 우리 이모지 우리 이모가 참 미인이에요. 담임 선생님이 우리 이모한테 뿅 갔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한테 관심을. 제가 이렇게 오늘날의 이상구가 된 것은 우리 이모의 공로가 커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이모한테 뿅 가가지고 이제 저를 한번 변화시켜 보려고. 와, 상구가 변했다. 아, 그 선생님, 상구 담임 선생님, 참 훌륭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모한테 점수를 좀, 따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어떤, 작전을 그 담임 선생님이 꾸몄냐고 하면, 이제, 반장, 부반장을 선출할 때가 됐는데, 아, 담임 선생님이, 이상한 말을 해. 너희들이 일단 반장 한 명, 부반장 한 명을 선출해라. 그리고 이번에는 특별히 담임 선생님의 직권으로 부반장을 제2 부반장을 한 명 더 임명하겠다. 저도 앉아서 또 아니 부반장은 사실상 있으나 마나인데. 웬 부반장을 또 하나 더 선출도 안 했는데 자기가 임명을 한다고 그럴까? 참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선출했어. 그랬더니 담임 선생님이 제2 부반장을 임명하겠다. 이상구. 그 순간부터 다리가 후들후들후들.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이제 소감 발표를 짤막하게 하래요. 그래서 이제 반장이 나와가지고 막 용감하게 여러분들이 부반장도 와서 다바다. 그다음에 이제 이상구 차례야. 다리가 후들후들. 그래서 앞에 나와서 저는 뭐 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사회에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겠어요? 저도 그 당시에 걱정이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그냥 와 웃고 담임 선생님이 똥돼버렸어. 그래서 우리 담임 선생님이 참 억울하죠. 이 머저리 상구 때문에
점수를 못 따가지고 결혼 못 했어. 근데, 그건 담임선생님이 이제, 교무실로 방과후에 와라. 그래서 이제 가니까, 상고야, 내가 너를 좀 변하게 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너는 못한다고 하니까, 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너도 변해야 된다는 거 알지? 어, 알지. 안다고. 그 나한테 부반장이라도 시켜놓으면 좀 기가 나서,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되는구나. 하여튼, 나는 내 최선을 다했으니까, 네가 너도 최선을 다해서 변해보라는 거죠. 저도 변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날 담임선생님이 진지하게 그렇게 얘기해서, 맞아, 내가 변해야 돼. 예. 네. 그러면서, 책가방을 들고 집에까지 가는데 한 시간 조금도 걸리는 거리. 그러면서 변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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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확실히 변해야 돼. 오늘부터 변해야 돼. 근데 어떻게 변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 방법을 모르겠어. 담임선생님이, 나도 방법을 모르겠다. 자, 방법은 내가 생각해내야 돼. 그래서 이제 집에 다 갈 때까지 방법이 안 떠올라. 그러다가 집에 다 왔는데 방법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게 뭐냐면 웃자. 왜? 나는 웃고 싶어. 다른 애들처럼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고 웃기는 얘기하면 아가 이렇게 깔깔깔깔 배꼽을 잡고 좀 웃고 싶어. 근데 아무리 웃어도 나는 웃음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자 웃는 연습을 하자. 딱 결심을 했어. 그래서 집에 딱 들어서 그 우리 집에 그때 방 두 칸, 한 칸은 부엌이 딸린 침실이요, 응접실이요. 방 하나 있는 거는 그건 온돌방도 아닌 다다미 방. 네, 거기는 뭐 내 책상도 있고. 그래서 문 다 닫아놓고. 거울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웃는 연습을 한 거예요. 비장한 각오를 했지. 다른 애들은 다 자연스럽게 되는 건데 나는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거울을 보고 이게 하도 안 웃어가지고 이 웃는데 저게 얼굴에다 안 바로 피부 밑에 안면 근육이라는 게 있어요. 그 근육들이 아주 작은 근육들이 이런 방향으로 저런 방향으로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표정이 풍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를 쓰고 나는 이제 될 거야. 그래서 이 영어를 써서 예 하고 웃는 표정을 지으니까 아 어떤 놈이 예 하고 비웃어. 아니 누구야? 방 안에 아무도 없는데 창문도 다 닫아놓는데 아 누가 바깥에 내다보다 아무도 없어? 집안에는 나 한쪽밖에 없고 이상하다. 그러면서 다시 이야,
하니까 그게 누구게? 그게 바로 내 속에 살고 있는 쑥이라는 놈이야. 아, 그 순간에 제가 중요한 진리를 제가 그 어린 나이에 발견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 속에 정반대되는 두 나가 존재하고 있구나. 변하고 싶은 나, 상고가 있고, 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쑥의 나. 그것도 나야. 상고는 쑥스러운 놈이야. 그래서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나가 있어. 이런 놀라운 진리를 발견한 거야. 그러면 그 웃으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 나를 보고 왜 비웃는 놈도 알고 보니 누구야? 나야. 그 나 때문에 여러분 뉴스타트를 망치면 안 돼요. 그래서 웃으세요, 노래하세요, 기도하세요. 이거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 아시겠죠? 뭐 교회에 나가서 종교를 믿으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생명 얘기야, 생명. 생명하고 유전자의 관계야. 지극히 과학적인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와, 내가 두 개구나. 그러면 내가 어느 나를, 변하고 싶은 나를 선택해야 될까요? 변하지 못하게 하는, 쑥스럽게 하는 나를 선택해야 할까? 난 변할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를 억물었어. 이제 또다시 또 있나 보고, 예! 하면 너는 죽을 줄 알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식이 또 왜! 그래서 제가 막 짓밟았어. 이 새끼, 시끄러. 그래가지고 또 예! 또 짓밟았어. 여러분, 옆에서 누가 봤으면 미쳐서 안 미쳤어요. 그 정도로 선택하셔야 돼. 아시겠죠? 내가 쑥에 굴복할 것이냐? 그건 악령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사흘 동안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나흘째는 조용하더라고. 그 자신감이 닿고, 아, 됐구나, 이제. 그 악령이 포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탁 하고, 이제 표정만, 웃는 표정만 연습했죠. 학교 가니까 애들이, 상구 이 새끼, 얼굴이 달라졌네? 이 표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내가 다르게 보이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는 웃는 소리 내서 웃는 연습. 그걸로 하니까 또 이 새끼가 하는 거예요. 정말 피나는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크게 웃는 거. 그래가지고 학교 가니까 한 3주 후에는 애들, 야, 상구 자식이 형 달라졌네. 그때 이제 그 달라졌다는 소리를 듣고 옛날 같았으면 멍청하니 가만히 있었을 텐데, 달라졌네, 얘가. 그러니까, 웃는 표정. 웃어. 이야, 성공했구나. 네. 그때부터 제가 애들하고 말하기도 시작하고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방학이 됐어. 그래서 이제 외갓집에 가서 과수원 한복판에 서가지고 내가 개학을 하면 우리 반에서 제일 웃음소리가 큰 사람이 될 거야. 선택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야호도 시작하고 막 옛날에는 목소리도 뭐 이렇게 시원하게 나가지 않았어. 목소리가 맨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 예. 네. 그래서 그 발성, 와야, 하고 막, 그 옛날에 우리 집 맞은편에 고등학교,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 계셔. 맨날 집안에서 그거 이제 흉내내서 하고. 그래가지고, 여름방이 다 끝나고, 이제 학교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부터 키는 컸으니까, 몸은 약해도. 그럼 이제 키 큰 애들은 맨 뒷줄에 앉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뒷줄에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우스개 소리를 해가지고 애들이 깔깔 웃는데 제가 맨 뒷줄에서 하하하하하하 애들이 상구아이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활기가 넘치는 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악령을 물리쳐 주시고, 왜? 내가 선택을 하니까. 생기, 활기를 주시고, 유전자가 팍 켜지면서. 그때부터 건강 상태가 좀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아하, 내가 선택만 확실하게 하면 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확신을 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선택, 올바른 선택이라면 내가 행동에 옮겨서 옮겨야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옛날부터, 내가 인생에 성공해야 될 게 있다면, 건강해지는 거다. 그때는 건강한 게 막 너무너무 부러워서. 그래서 그때부터 몸 건강 상태가 조금 좋아지고.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뉴 스타트를 알게 되고 하면서 이렇게 놀랍게 건강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 쑥에 지지치면 안 돼요. 쑥에 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끝으로, 여러분, 빌라, 4층 빌라에 어떤 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아래층에서부터 불이 붙었어. 뛰어내려야 돼. 그래서 이제 소방대원들이 와가지고, 이제 뛰어내릴 수 있도록 해가지고, 뛰어내리세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쑥 썰어서 못 뛰겠대. 왜 쑥 썰었냐 그랬더니, 반쯔바람이래. 그래서 아무리 뛰라고 그러지, 골든 타임 있잖아요. 그 10분간, 몇 분간이 지나가면 뛸 수도 없게 되는, 그 골든 타임이 지나간다고 소방관이 아무리 외쳐도 쑥 썰어서 못 뛰겠다. 그 사람들이 쑥 때문에 목숨을 희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뭐라, 다른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거. 체면도 없냐, 이런 거에 내 생명을 바치는 거야. 생명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소방대원 큰일 난 거야. 이거 이제 보니까 한 2,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안 뛰는 거야. 이 뛰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때 이제 딱 생각이 번쩍 떠오르는, 이 번쩍 떠오르는 생각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성령이 주는 영감이란 거예요. 영감. 영감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소방대원이 번쩍 떠오르는 생각에 따라서 뭐라 그러냐면, 빨리 뛰세요! 지금 시간이, 어? 1분, 2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지금 안 뛰면 반츠도 탑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안 뛰면 반츠까지도 타고, 네. 죽고, 그 쑥스럽다는 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안 하던 기도를 하도 쑥스럽고, 그 악령이 왜 해요? 안 하던 노래도 부르면 쑥스럽고. 네. 그래서 여러분,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 씩씩하게. 산에 가서 혼자 하는데 뭐가 쑥스러워요? 그런데 내가 쑥스럽다니까. 내 속에 악령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래서 여자가 어떻게 해요? 만주 같으면 안 되지 하고 탁 뛰었더니 그 다음날 동아일보 탁 톱기사로 이 여자는 용감하였다. 반지 바람에 뛰었다. 그런 기사는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확실한, 쑥을 이기는 확실한 선택으로 여러분 다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